주말이면 이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곧 있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실업팀 선수이자 투척 선수로 활약 중인 함웅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체력도 늘고 제가 신체 조건상 오른쪽이 좀 근육이 많이 없었는데 근육도 좀 생기고 오직 운동을 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온 지도 벌써 8년째. 매일 5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함웅 선수는 장애인 육상 필드 종목에서 F37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투척 선수입니다. 작년 원반 던지기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도 더 좋은 기록을 가지고 2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상 필드 종목 중 투척은 투척물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데요. 부산에서만 15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장애가 있는 함웅 선수에게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2등, 3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체전만큼은 진짜 죽을 만큼 해서 1등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유아용품 생산회사.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제품 검수를 맡고 있는 박종훈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주말이면 더 바빠집니다. 선수들과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모인 축구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서 뭐 자기가 무엇을 달라질까 하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팀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부산 다이나믹 FC는 부산을 대표하는 발달장애인 축구팀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평일은 직장인으로 주말은 축구선수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를 앞둔 지금은 선수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술 훈련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이 아이가 좀 습득을 했는지를 조금 더 깨달아서 이제 지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조기 축구부 회원들과 경기가 있는데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는 이 시간. 연습도 실전처럼 열기가 넘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크게 잡으면 우승이고 뭐 현실적으로는 작은 그 이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꿈을 향해 가는 선수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입니다. 불뿌리 K 연재 FM 라디오였습니다.